대전일보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이것저것 다 막힌 이재명의 민주당 영수회담 진짜 속셈은?이라는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강공 일변도로 나가다가 갑자기 영수회담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안했는데요. 양동 작전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뉴스 직설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왜 영수회담을 제의했는지 속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까지 15건 거부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영수회담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 등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가장 관심 끄는 부분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가 만나는 2차 영수회담입니다. 영수회담이 열린다면 그 시기는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가 되겠죠. 민주당이 국회에서 입법 폭주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 대화를 하자는 건 자체가 이율배반적인데요. 다분히 국면 전환용 카드로 보입니다. 못된 짓을 다 해놓고 가서 대통령 만나면 뭐 하겠어요? 영수회담 할 자세가 아닌데.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성과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전당대회도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안 되니 이제는 영수회담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자기 이제 점수 따기에서 대통령과 나란히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하려고 그런 거죠. 먼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죠. 최상병 특검법, 방송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권, 노란 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버렸습니다. 쟁점 법안에만 매몰되다 보니 정작 민생 법안 단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죠. 이른바 생산성 하나도 없는 제로 국회가 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지난해 6건, 올해가 9건, 모두 15건입니다. 이번에 넘어오는 6개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 21건으로 늘어납니다.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승만 정권의 거부권 45건 기록도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지금 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하면은 저기 거부권은 당연하게 따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민주당은 거부권을 예상하면서도 계속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권의 균열을 유도하고 전국에는 윤 대통령이 탄핵한 전략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민주당의 강공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눈딱 감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돌파구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중독이라고 말하지만 여권은 갈수록 거부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표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거부권 중독은 대통령의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다.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635번, 그로버 클린블랜드는 413번, 도널드 트럼프도 10번, 조 바이든은 11번 등 미국 대통령 거부권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재의결은 국회 재정위원 300명을 과반 출석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하죠. 야당 의원 전원, 국민의힘당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한 재표의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소리만 요란했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 입법 폭주 여론 지지 못 받아.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여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여당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다 통과시키고 지들이 대통령인 걸다 하고 있는데 뭘 대통령을 갖다가 영수회담을 합니까? 제로 국회에 대한 책임은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가장 큽니다. 범야권 의석을 보면 민주당이 170석, 조국 혁신당이 12석, 진보당이 3석으로 189석입니다. 민주당과 야권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민생법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 맘대로 하고 있잖아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레치 서치, 코리아 서치, 한국 리서치, 지난 5일부터 7일 전국 성인 1,000명 무선 전화 면접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당이 32%, 민주당이 24%, 조국 혁신당이 10%, 개혁신당이 3% 순입니다. 하하하하, 참. 국민의힘당이 35%고 민주당이 24%로, 엄청 떨어졌네요. 그전에는 이거 거꾸로 됐었죠?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권리당원들은 반응이 싸늘합니다. 총 17곳 중 15곳에서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친 결과 권리당원 온라인 누적 투표율은 5일 기준 26.47%에 불과합니다. 호남 지역도 광주가 25.29, 전남이 23.17, 전북이 23.29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ARS 투표가 남았지만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반발로 비칩니다. 호남이 계속 주겠습니까? 호남 의원들 무시하고 전부 다 지식구로 다아뭐 비면 행사하고 뭐 친명 뭐 횡재라는데 정몽주 최고위원 후보는 국민의힘은 의자로 때려패고 언론에서 그렇게 욕을 해도 투표율이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3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탄핵에 성공하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이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수 회담 제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영수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굳이 영수회담을 할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런 개방난이 짓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이재명을 만나겠어요? 나래도 안 만나겠습니다. 야당이 탄핵과 특검위원 입원적 법률을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제의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거 뭐 전환용이에요. 인기몰이. 곽규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불법합 조장법 13조 현금살포법 방송 장악 사법 처리 13조가 지금 빚쟁이를 만들어놨어요. 우린 국가를. 13조가 나간대요. 25만 원씩 주면은. 정부 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 탄핵안을 밀어붙여 놓고서 이제와 대통령 만나자는 건 일반 통행 생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만나자는 말이 안 되죠. 윤상현 카운터 파트너 한동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8월 18일에 이재명 후보가 재선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7월 23일 또 출범했고요. 그러면 두분 간의 회담을 먼저 해서 양당 간의 신뢰 구축을 하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카운터 파트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죠.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랬습니다. 아, 뭐 대통령 지가 왜 만나요? 한동훈, 당대표를 만나야지. 아주 참, 국민이 보기에도 참, 욕이 막 나오네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때처럼 A4 용지 들고 와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망신 주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지향된다면 정말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토론할 자세가 야당이 준비되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하고 같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A4 용지 갖고 와서 보호패를 하면서 뭐 그런 짓을 대통령을 격하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김상우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수회담 이전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당대표 회담이 선행돼야 되겠죠. 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 되면 나 한동훈 당대표를 만나야죠. 그리고 또 정부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때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회담도 한번 판단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제가 봐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 주체가 원내대표이고 원내대표는 과거에 코딱지 떼줬다는 논란까지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당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후보인데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 사이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이건 너무 앞서간 이야기이고 아직까지 그런 제안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윤태 국회 전 사무총장은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하는 건 군사정권 시절에 YS가 청와대 한번 가서 그건 임기 중에 한두 번밖에 없었던 특별한 행사로 그런 일은 있었죠. 있었는데 보통은 다 저기 여야 대표들이 같이 만났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오랜 전통을 지닌 민주당의 국민의 지지도와 참그 사랑을 받아온 상식을 지키는 전통적인 야당을 이재명이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독재당으로 만들고 자신의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민주당 당대표들을 하고 자기 범죄 방어를 할수 있는 이재명 패거리로 원내대표로 국회의장을 단독 후보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을 이용해서 온갖 국정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재명 자신의 유리하고 윤 정부의
불이한 일들을 밀어붙이기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현 국회는 야당 단독 밀어붙이기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밀어붙이니까 윤 대통령 거부권이 저기 만약에 없었다면 이거 이재명이가 나라 다 망쳐먹는 거 두고만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탄핵도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6위, 우리나라 대한민국 6위로 차지하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6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하는데 왜 대통령을 탄핵합니까? 출산율도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1%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아무리 노력해도 돈만 쳐들었지 출산율이 올라가지 못했죠. 계속 떨어졌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OECD 국가의 경쟁 성장률 6위에다가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출이 최고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출액이 됐고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1%의 출산율이 증가됐어요. 아 박수를 쳐줘야 될 판에 무슨 탄핵입니까? 탄핵을 시키려면은 이재명을 구속시켜야지. 민주당이 무능한 정권으로 밀어붙여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는 윤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법의 심판을 받고 민주당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게 나의 정치적 코멘트예요. 오늘 대전일보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 이것저것 다 막힌 이재명 민주당 영수회담 진짜 속셈은?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